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PT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곧 쇼호스트 공채가, 상반기 공채가 시작이 된다는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아마 쇼호스트를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쇼호스트 시험을 준비하면서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PT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를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지난 시간에는 PT의 오프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써머리 한다면은 오프닝에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의 핵심은 필요성 환기였습니다. 방송을 보는 사람이 상품을 사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오프닝 부분에서는 당신에게는 이 상품이 필요할 겁니다. 라는 필요성을 환기해 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그 오프닝의 정반대에 있는 클로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클로징. 클로징이라 함은 말 그대로 마무리죠. PT의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어떻게 끝내야 되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 법칙은 없고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이 클로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3분 정도의 PT를 합니다. 짧은 시간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오프닝을 했습니다. 클로징을 할때 어떻게 끝내야 되는가? 클로징 하는 방법은 전통적으로 한세 가지 방법 정도를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이 A, B, A 다시로 끝내는 겁니다. A, B, A 다시. 이거는 공채용 PT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PT에서도 쓸수 있는 전통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프닝을 마지막에 반복을 해주는 거죠. 이런 식인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날씨에 대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최진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더운데요. 이렇게 더운 날 시원한 음식이 드시고 싶지 않으신가요? 오늘 여러분께 정말 시원한 음식을 보내드릴게요. 평양냉면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오프닝을 했다면은 클로징 부분에서 뭐 상품에 대한 설명을 마친 다음에 클로징에서 아, 오늘 날씨 너무너무 덥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에는 시원한 냉면 한 그릇이 행복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께 시원한 냉면 보내드릴 테니까요. 맛있게 드십시오. 평양냉면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프닝을 다시 한번 반복해 주는 구조. A, B, A 다시. 여기에서의 B는 상품에 대한 정보, 디테일이겠죠. A, B, A 다시. 이 구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마 홈쇼핑 실제 방송을 볼때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셨던 클로징 방법일 겁니다. 소구 정리. 이런 거죠. 마지막에 쇼 호스트들이 보면은, 자, 고객님, 이것만 기억하세요. 라고 하면서, 아니면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앞에서 이야기했던 상품의 장점들을 다시 한번 얘기하죠. 그리고, 주문 전화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전통적으로 쓸수 있는 클로징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A, B, A-, 그리고 2번, 소구 정리. 소구 정리라는 장점을 정리하는 거죠. 장점 정리를 해서 클로징을 하는 이유는 마지막까지 쇼호스트가 이 상품을 고객님들께 어필을 하겠다는, 상품을 판매하겠다는 쇼호스트의 강한 의지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ABA-, 오프닝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 무난하게 끝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공채 시험장에서 PT를 만들 때 기존의 쇼호스트가 했던 것과 동일하게 클로징을 한다면은 그게 큰 변별력이 될지,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될지는 조금 생각이 들겠죠. 그렇다면은, 500명, 1000명?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는 쇼호스트 공채에서 내가 돋보이기 위해서는 마지막 클로징은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가? 이걸 주는 겁니다. 베네핏이라고 하죠. 환상을 주는 겁니다. 환상. 이 상품을 샀을 때 고객님은 어떻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이 될 거예요. 라는 거를 주는 거죠. 왜 상품에 대한 정보를 막 줍니다. 상품에 대한 정보를 주면은 아, 그렇구나 라고 인지를 하겠죠. 그런데 마지막에 결정을 할 때는 그래, 이게 나한테 필요한가? 필요성이 있으니까 오프닝에서 주목을 하게 됐고, 상품에 대한 정보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라고 인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에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이 상품의 설명을 듣고 있는 그 시청자가 사람이 내가 그 상품을 구매를 했을 때 어떠한 이득이 생기겠구나라는 이득을 주는 겁니다. 베네핏이라고 하죠. 조금 그거를 미사역으로 꾸며본다고 할수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보드마카를 판다고 한다면 이 보드마카를 당신이 구매했을 때 얻게 되는 편리성, 이득, 이런 것들을 클로징 부분에 담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 내가 저 상품을 구매를 했을 때 이러한 이득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구매를 해야겠네. 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공채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베네핏을 주는 게좀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소구적리는 너무 세일즈하는 느낌이 나죠. 이게 좋고 이게 좋고 이게 좋으니까 구매하세요. 단순하게 이게 좋고 이게 좋고 이게 좋고를 설명해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좋아서 당신이 어떻게 될 겁니다. 라고 상품을 구매했을 때 환상을 심어주는 겁니다. 환상을 심어주면서 클로징 하는 게 쇼호스트피티 공채에서의 클로징 방법으로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 클로징은 어느 정도의 시간을 드려야 될까요? 제가 이제 학원에서 학생들을 보다 보면은 PT가 산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 산으로 가느냐? 클로징 부분에서 너무 길어지는 겁니다. 와, 이미 딱 끝냈어야 되는데 클로징 부분이 길어지면은 너무 지루해지고 루즈해지기 때문에 클로징은 역시 오프닝과 마찬가지로 짧고 임팩트 있게 끝내는 게 좋습니다. 클로징 부분에서는 고객이 얻어갈 수 있는 이익인 베네핏을 그려주는 게 좋고 짧으면 짧을수록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